의정부 시청의 로비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201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로 화제가 되었던 의정부 시청 로비입니다. 이제 이곳은 시민들의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이제 그 기능을 멈췄습니다. 제8기 민선, 김동근 시장의 시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보안이 철저했던 우리 의정부 시청 로비가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것에 대해 너무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효에 대한 마음과 또 우리 환경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담아 전시하게 되었는데요.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전시해서 시민들 누구나 함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 직원들만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휴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통의 시작, 출입통제 시스템의 해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